네,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인 최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죽음은 마지막 성장의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너무나 그 일상생활에 바쁜 나머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자신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무슨 뭐 이제 그제야 내가 일생 동안 해왔던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삶에서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었나, 뭐 좋은 아빠였나, 뭐 좋은 딸이었나, 이런 문제들, 실존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마지막 성장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거는 절대로 멀리 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있다 보면은 낭패를 봐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40, 50대 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포괄적으로 내 죽음을 준비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하면 준비하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또 나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나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기술적인 것부터 이제 심리적인 것까지 다 있습니다. 기술적인 거는 유언장 쓰는 문제가 있겠고 그다음에 사전 의료 의향서, 연명의료의향서를 쓰는 그런 게 있겠고,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이제 심리적인 문제의 그 정리인데요.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그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 뭐 내가 잘못했다거나 뭐 그랬다면 그분을 불러 모셔다가 용서를 구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것도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죽음은 지금 현재 많은 한국인들은 당하는 죽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부정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끌려가는 당하는 그런 죽음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면 꼴깍 사는 절이 있대요. 그건 뭔가 하니 거기 불상에다가 빌면은 자다가 죽게 하는 그런 절이 있대요. 노인들은 그 죽음을 가장 선호합니다. 자다가 죽으면 이제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가족들하고 충분한 이별의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큰 충격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굳이 얘기한다면요. 가장 좋은 죽음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몇 살에 죽든지 관계없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주나 한 4주, 2주나 한 달 정도의 그 건강이 나빠져요. 그래서 그다음 그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혹은 주변 지인들과 그 이별을 그 계속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별을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 가족들 사이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죽음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몸을 벗어난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죽음에 대한 공포 갖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